오늘 뭐 하는데? 어? 밖에 풀도 좀 베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 심고 고기도 심고 뭘 할 게 많아? 어, 그래 고추도 좀 심고 어. 지금 할 시기야. 아 그래? 응. 이렇게 더운데? 어, 더워져. 빨리 해야지. 조금 미루면 안 돼. 고추 여기 맨 왼쪽에 이거는? 전구지. 아 부추야? 부추. 어 이거 다 심어요 오늘? 응응 오이. 이거는 가지. 가지. 이걸로 구멍 내는 거예요? 응. 어떻게 하는 건? 이쪽으로 아 그건 아 이 대나무만큼 딱 대고 딱. 어. 네. 여기 그냥 콕 누르면 돼요? 응. 콕 누르면 안 돼. 약간 돌려서 눌러야 돼. 응, 그럴 수 있지. 생각보다 이거 구멍 뚫는 게 힘든데요? 그래. 그 여력이다, 여력. 사먹어 같이 하니까 빨리 되는 건 아닌데.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뭐 덮어야 돼요? 어 흙으로 더 덮어놔야. 이게 뭐 흙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. 응. 아 그냥 약간 더 고정을 시켜 놓는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 이거 저 끝까지 다 심어야 돼요? 한 줄 더 있어. 한 줄 더 있다고요? 응. 아, 생각보다 힘든데요. 어 그렇지. 이거 뭐 계속 이게 구부렸다 폈다 숙였다 폈다 아니, 숙였다 폈다 저렇게 하는 양이 이렇지만 많이 하는 집에는 다른 데는 많이 필요하고 이리저리 많이 간다. 몇 폭이 남네. 남는 거 어떡해요? 남는 건 딴 데 10만 5천 원. 여기다는 뭐 하는데요? 가지. 가지요? 이거는 뭐 비닐 없으니까 뚫을 거 없네. 어. 그냥 이거 파가지고 심는 거예요? 어. 어 이게 끝이에요? 응. 뭐 비료 같은 건 안 하고요? 거름 반이었어요. 다 돼 있어요? 응. 어, 이거 뭐 심으면 돼요 이번에는? 오이. 이거 지금 심으면은 한 여름쯤 어. 네, 되는 거죠. 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. 이렇게 모종 쪼매난 거 이렇게 심었는데 그렇게 막 오이가 막 큰 게 달리고 막 이러니까. 이거는 전구지라 했나요? 부추. 이거 어디다 심으면 돼요? 울콩 사이에. 아, 이 가운데 라인 사이에요? 이게 뭐 울콩이라고요, 이거는? 어, 울콩.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는데요? 제 간격마다 이렇게 탁탁 놓을게요. 한 20cm. 바깥에서 우통도 인댔는데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끓여 먹자. 나 이거 제 저번에 받아본 거잖아요. 어, 네, 비약산 칼국수에서. 어, 그래. 맛있겠네 근데. 응. 어 계란도 잘렸는데. 그리고 엄청 간편하네. 쌀 봐가지고 약간 라면 먹듯이. 그래. 이게 이제 뭐. 배 한쪽 넣어도 되고 그렇다. 사과, 사과를 한쪽 넣어도 되고 오늘 근데 부재료들이 너무 없었다 급하게 먹게 돼. 그럼 뭐 맛있으면 맛있어 이거는.
잘 삶긴 것 같아. 파는 거 같아, 파는 거. 시원해졌다. 옛날에 홍산 임신해가지고야 엄마가 냉면이 먹고 싶어가. 겨울에야. 겨울에요? 나 아빠 퇴근해가 오시면은 냉면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겨울에 다른 것도 몰라도 냉면이 좀 춥다 좀 먹으러 가자 소리 하지 말라면서. 원래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나. 어째 이렇게 맛있지. 그거 여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손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거든. 내가 잘 삶아서 그렇잖아. 삶아서 마지막에 또 얼음물에 싹 했잖아. 그러면 면이 더 탱글탱글해. 그것은 결론은 자기 자랑. 아 이게 무슨 색인데? 소나무 색이라고 이게? 소나무 색이다. 아니 저는 이거 초록색이길래 안에 초록색 있는 줄 알았네. 이거 근데 약간 메가톤바 그런 카라멜 그런 색깔인데요? 이거 뭐 썩는 거 없어요? 기름 같은 거? 바로 그 바르면 돼요? 바로 하도 돼요. 이거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르면 돼요? 이 전체 다 나무. 이거 데크 다요? 이걸요? 이렇게 바르는 거 맞아요? 뭔가 약간 좀 균일하게 안 발리는 거 같은 느낌인데? 자주 왔다 갔다 해. 아니 이거 왜 제 거는 이거 좀 이 짤못 따는 거예요? 아니 그거는 용도에 넓게 버리는 거고. 이거 벽에 묻으면 안 된대. 벽에요? 벽에는 제가 안 할 테니까 벽 쪽에 왔다 갔다 해. 그래 하지 말고. 왔다 갔다? 아니 벌리지 마 이렇게. 아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요? 튼디. 이게 제 게 좀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요? 절대. 네, 그럼 바꿔서 할까요? 아니 이건 가슴 모서리 네? 벌레. 예? 네? 모서리 벌린다니까 이거 이 저기. 이사님 여기서 갖다 줄까? 아 저 이렇게 하면 돼요. 저는 이거 의자 이렇게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힘들어. 무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어가지고. 이쪽에는 비 안 맞는 데라 가지고 네. 많이 그렇게 안 칠해도 돼. 아, 많이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? 네. 엄마 들어가 쉬세요. 요 출발하고. 아 들어가 쉬시라니까. 그래야 되겠다. 네. 아빠가 들으세요. 네. 자주 먹는다. 이게 삼겹살이네. 야채가 있으니까.
만만한 게 삼겹살. 그리고 오늘 캔디 지낸다고 수고했어. 안 그래도 원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삼겹살 한 판 사 우리 먹자. 일하고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그래? 먹방 전에 일해야겠다 이제. 이 마늘똥이야? 이건 또 처음 구워 먹는 거 같은데. 무슨? 마늘똥 제철이. 마늘똥으로 뭐 먹방 뭐 만들 만한 거 없냐? 이거 구워 먹는 말고? 반찬 넣을 거.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없어? 있지. 먹방 할 때 있으니까. 며칠 같이 볶아 먹고. 엄마는? 응? 안 되세요? 근데 진짜 뭐 농사 짓고 집에 이것도 페인트 칠하고 일하고 이러니까 하루가 금방 가는데. 그래. 요즘에 이렇게 저 같이 하잖아요. 밤에 10시? 10시가 뭐야? 9시 되면은 미친듯이 잠을 쏠려. 그래,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돼. 그래야 잠이 잘 오고 그래.